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와중에 오늘은 은평. 예. 은평을의 을에 경선 승리자, 예. 혁신공청의 전국 바로미터 기준, 그런데 10% 포인트 차로 크게 이긴 김우영 후보자,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영 후보자님.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실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아, 통화해본 그러세요? 적도 없고. 저는 김우영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게, 강릉에 가가지고 우리의 험지인 강원도에서 아, 당의 부름을 받고 가서 그쵸.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그랬죠. 정말 거의 실신지경에 이를 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도 또 이광재가 떠난 강원을 지켜야 된다며 그래서 강원도에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원래 그 지역구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걸 해당 행위라고 그렇게 몰아갔던. 근데 저는 그때 강릉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직접 눈으로 그때 봤기 때문에 뵀구나. 그 기억이, 야, 이분은 진짜 선당우산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예. 후보님, 예. 네.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뭐, 그 사과하는 고생인데요. 아, 네. 강릉은 제가 좀 인연이 있죠. 네. 제가 강릉 비행단에 공군 그 비행단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그 강릉 공군 18비행단 출신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와, 저는 예. 예. 언제였더라? 2003년, 4년제 근무한 것 같은데. 저는 93년에 근무했습니다. 네, 제가 공군 군목이어가지고, 예. 네, 공군 군목으로 근무를 했어서 18비 아이고, 계시네요. 네, 예. 18비 동문이 계시네요. 목사님이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그 경선 결과 받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후보님? 어제 늦은 밤또 새벽 한두 시까지 이제 같이 함께 했던 분들하고, 기쁨이라면 기쁨이지만, 아무튼 함께 했던 것에 대한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오늘 새벽에 어디 그 뭐, 라디오에 나가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예. 예, 아침에 라디오에 나가셨습니다. 야,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게 정치가 참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헌신짝이 될 뻔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헌신하면 헌신을 헌신짝이 하면 되죠. 헌신짝이 되는. 네. 헌신하다 헌신짝이 될 협박을 뻔하셨는데. 하면 오히려 대접을 받는. 예. 그 얼마나 그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예.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배신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싶어요. 저도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너무,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 그 관군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과 그 우리 당의 대표를 등지고 도망을 간 다음에 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또 더원혁 등이 외곽에 있는 당원들이 대표와 우리 당을 지키고자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어렵사리 그 기적과 같은 기각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더니 관군이 돌아와서 야 의병 이놈들아 너네들 우리 허가 없이 왜 이런 궐기를 했니? 라면서 이제 우리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취조를 하고 맞아요. 낙인을 찍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낀 바는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각 판결 이전과 이후가 현저히 달라졌다. 그런 거를 우리는 직접 당원들하고 이제 함께 하면서 감지를 했는데, 그 병원에 가 계신 이재명 대표조차도 그걸 잘 감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이 수면 아래에서 들끓고 있는 그 분노와 어떤 정의감에 대한 애타는 그 감정들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여의도 속에서는 못 느낍니다. 필드에 나와야 느낄 수 있어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라고 하는 험지에 있으면서 더더욱 그 애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 이런 걸 항상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는 현격히 달라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느꼈었고,
확신 때문에 이제 제가 무모한 도전 다시 은평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댓글에서 지금 계속 우리 김우영 후보님을 비토하셨던 누구 고 누구 고 모 씨를 계속 지금 다들 난리가 아, 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는 뭐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저를 막아서려는 방파제가 그 파도를 더 거칠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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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그 후보님에게는 그 사건이 그런데 결국 그거 아닙니까? 김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적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처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혹은 또 아는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렇게 좀 너무 좀 적나라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네. 그 대부분의 계속 재채기하고 그, 계신데 지금 아, 예? 밖에 나와 계신 네. 거예요 지금? 네, 그 길거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네. 예, 선거운동.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명포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위대한 혁신은 그 중간 과정이 실패로 보인다. 네, 그 다음에 그 위대한 그 발명가나 혁신가 앞에는 아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반대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한 사람들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다면은 특수한 사람들은 예. 그 지금의 어떤 그 언론 시장, 또 조중동, 또 국힘, 또 민주당 안에 기득권의 그 온갖 그 회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불같은 의지를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전진 용맹하는 민주당의 평범한 당원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 여의도의 논리, 기득권의 논리, 합리주의의 논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우리 사회 기득권들이 가장 평범한 존재로 그 전락했다. 네. 뭐 그런 약간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까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후보님. 네네. 네. 이제 뭐 본선 잘 치르셔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최종적으로. 네네. 좀 우리 이제 시청자들은 사실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김우영. 네. 그래 뭐 선거 치르기 전까지 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당선 이후에 또 바뀌는 거 아니야? 뭐 우리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다음 국회에서 네, 김건희 특검법 다시 발의되면 대표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영광이 있다면 네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아이 그 기침하는 척하지 마시고. 네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하시겠습니까? 그 저는 저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난 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 예. 재난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예. 재난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조기 경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재난은 빨리 예. 부를 거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 재난 정권은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민의 아~ 재난을 막는 길이다. 아, 이거 신선한 발상이래. 재난안전관리법에 네. 의해서. 네, 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윤석열과 같은 이 호랑망탕한 그런 재난 정권은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의도에 가시면 다들 소위 말하는 잠잠 삼선이랍니다. 잠잠이 네. 있으면 삼선은 한다. 재난안전관리법 왜 탄핵됐어요? 아, 나 이런 말씀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 네. 그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잠잠 삼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가서 지금 의원님처럼 이렇게 막 활동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아 민주진영 유튜버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그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보좌관만 14년 정도 했습니다. 네. 국회에서 15, 16, 17, 18 때 특히 MB 악법이 날치기 할 때 그 로텐다홀 등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아, 이제 마지막까지 그 바닥을 기억납니다. 쳤던 그 과정에서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평구청장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30대 때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뭐, 대안과 타협,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운동권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다, 이런 그 기성 언론의 어떤 프레임에 저도 이제 순응하는 방향으로 30대를 살아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는 MB라고 하는 그 기상천외한 역행의 정권의 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은 합리적으로 타협하면 우리의 의지나 목표대로 다가오지 않는다. 네. 네. 양보하면 그걸 상대편은 자신들의 권리로 한다. 맞아요. 네. 네. 그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힘의 우위에 입각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후에 뭐라 할까요? 약간의 사면 같은 걸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지. 불리하는 여건일 때는 절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네.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잖아요. 듭니다. 검찰은 네. 검견이다. 뭐 그 경찰들도 네. 뭐 네. 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아지들은 확실하게 보상과 징벌을 분리를 해줘야 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의 압도적 우위가 예. 바탕이 된 그 윤허랄까요? 예. 양해가 예. 돼야지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예. 후퇴하면 적은 예. 우리를 쉽게 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죽는 길이다. 개한테 그냥 아무 패드 개한테 패드에 가서 오줌을 놓아주길 바라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야죠. 네. 네. 후보님. 네네. 지난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협상을 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가 좀 협치가 되고 뭐라도 좀 뭐가 달라지겠거니 하고 그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그러면, 사실 네. 민주당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오를 다시 한번 네.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만약에 원내 진출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앞으로 상대방을 상식적인 존재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냥 짐승과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아... 네, 그 짐승과 개와 늑대 사이에서 예, 그 비이성적 충동이 발휘되는 존재들한테 양해나 합리성을 말하는 것은 아... 네 우리가 대단히 그 비과학적인 삶이다. 맞아요. 아, 나 네. 다 이번 그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혹시 괜찮으시면 최고위원 나오시면 많은 당원들이 이분 밀어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아무튼 네, 꼭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강하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우리 지지자들이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 민주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왜냐면 지금 몇 네. 년째입니까? 지지자들이 네. 원하는 걸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 앉아계신 의원들은 그렇게 원하는 걸 안 해. 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국민의힘당 저놈들은 잘해. 원하는 거 엄청 잘해줘요. 나라 망가지든 말든. 근데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 민주시민들의 마음을 또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 주시면 좋겠다. 그것은 결국 가서 선명하게 왜 또 그렇게 해도 지금 되냐면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도 문재인 이름이 나와 그 윤석열에 대한 비토층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러면 지금은 세게 나가도 되는 타이밍이다.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무슨 뭐 역풍이 불고 아니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역풍이 불든지 하죠. 바람이 분 적이 없는데 무슨 역풍이냐고요. 네. 그 역풍은 제발 그만 이야기하시고 가서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 네. 우리 후보님이 밖에 나와서 계속 예. 그 재채기라고 네,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은 인성의 측면에서 과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선량한 마음 혹은 자기도 살고 대의도 살고 하는 그런 평범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퇴락했는가? 그건 인성의 변화가 아니고 민주당의 구조, 시스템, 네, 네.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 또 당원주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시스템 속에서 노련하게끔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개인과 어떤 그 개인 플레이어의 탁월성에 의존하는 그런 데에 그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개개인은 권력에 취하면 눈이 멀어지는 것이고 또 시스템이 부실하면 수많은 그 퇴행적인 사람을 낳는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예. 그 시스템 구조 개혁을 민주당이 이제 총선 직후에 철저하게 그 행동 심리학이나 역학에 따라서 네. 그 대중들의 직접적인 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예. 네, 그 구조 개혁이 인성에 의존하는 그런 과거의 그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길이다. 예. 네,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은평 주민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 보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은평 주민. 은평 주민요, 네. 예. 은평 주민들이 참, 선량하고, 특히 이제 자원봉사나 그, 남의 그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지수가 매우 높은 동네가 은평구입니다. 네.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그, 강원도에 갔다가 뭐 이런저런 방황을 했어도 잘 받아줬고, 야, 고생하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앞으로 이제 변함없이 그 마음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번님께서 감동,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네요. 화이팅 하세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또 김우명 후보님 뜨끈한 꿀차 드시고 푹 쉬세요. 감기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하셨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정말 그꼭 당선되셔서 당신 되실 것 같아요. 예. 당선되셔서 멋진 의정 활동, 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의정 활동,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시는 그런 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제 추우신데. 예, 추운 데서 오늘 바깥에서 떠신 것 날씨가 이상하게 추운 거 있잖아요. 같아요. 예, 갑자기 맞아요. 추워졌어요. 예. 봄이 되려고 하는데 추워지는 건 날씨여 예, 가지고 계속 그렇습니다. 기침을 하시는데. 네. 참 자. 이분이 그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이분이 말을 이렇게 뭐 차분하게 이렇게 하시면서도 말 속에 늘 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평소에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사람인지. 네. 왜냐하면 이제 말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뭐 본인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 문장들이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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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함부로 인용하기도 어려운 단어들. 재난 과연이. 그만큼 얼마나 이분이 평소에 정치에 대한 소신과 네. 철학이 깊었는지가 네.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이분은 대기만 성형 정치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네. 사람하고 한동훈의 말하고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그렇죠. 보면은 네. 수준 차이가, 맞습니다. 야, 이쪽은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완전히 중위 양아치. 맞아요. 앞에서 삥 뜯는 애.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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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뭐, 니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고 있냐? 뭐 이러면서 삥 뜯는 이런 양아치의 언어를 하는데도 빨아주고 있으니, 그러니 저의 우리 품격이 언론이, 예. 다르네요, 진짜. 비교하지 예. 말자고요. 비교할 사람하고 아니, 비교를 해야지. 무슨. 저는 오늘 처음 통화해봤는데, 이렇게 처음 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이제 든든한 마음에 들고, 네, 꼭 당선되셔서 정말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계속 뉴스 보면 진짜 대한민국 망해가는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네, 아무튼 네, 그 어쨌든 이런 그 김우영 후보 같은 분을 이제 그 어쨌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중앙 정치 이게 이제 지역으로 막 확산이 돼서 개혁 공천의 바람이 계속 전국으로 확산돼서 이 민주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주부터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